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가을 캠핑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난로를 꺼내서 동계 캠핑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난방기구 4가지와 함께 꼭 같이 써야 할 일산화탄소 경보기 3가지를 소개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품을 추천한다는 내용보다는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추운 날씨에 꼭 필요한 난방기구 총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팬히터, 그리고 심지난로, 라디에이터, 미니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세코 팬히터 캠프 5000N인데요. 이 제품은 23년 2월에 리퍼 상품으로 약 28만원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올해 가장 잘 산 캠핑용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량은 7리터인데 최대 화력으로 14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1박 2일 캠핑에서 등유가 부족해서 일어나서 다시 주유할 일이 없었어요. 난방 효율이 좋아서 고유가 시대인 지금 등유값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를 정하고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희망 온도 최대 28도까지 되고 타이머 예약도 최대 12시간까지 된다는 점 아시고 계셨나요? 캠니니가 사용해도 어렵지 않은 쉬운 조작법이 최대 장점일 것 같아요. 팬히터는 바람이 앞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벽에 밀착시켜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움직일 때 난로로 인해 불편한 일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강아지와 함께 캠핑을 하다 보니 안전하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작동 중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바로 전원이 꺼지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뜨고 기름이 없어도 오류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하지만 무게가 12kg에 크기가 크다 보니까 짐을 실으면 제 차인 티볼리에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단점이 되겠네요. 바람으로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해요. 가습기가 없이 잔 적도 있었는데 목이 아파서 잠을 되게 많이 설쳤거든요. 약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전기로 돌아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잘 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세코 심지난로 캠프 25S입니다. 이 제품은 22년 9월에 새 상품으로 약 32만원 정도로 구매했습니다. 심지난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감성이 참 좋은 점인데요. 불멍하려면 큰맘 먹고 나가서 해야 하는 동계에는 텐트 안에서 할 수 있는 불멍이 바로 난로인 겁니다. 그리고 난로 위에 음식을 해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피자, 고구마, 뱅쇼, 물을 끓여서 라면 먹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동그란 모양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어려워서 죽는 공간이 많아져요. 또 자기 전에 등유를 넣고 동계 캠핑 시기에 최대 화력으로 사용을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꼭 한 번은 더 주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의 새벽 5시 정도 되면 추워서 깨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불꽃으로 되는 난로이다 보니까 근처에서 옷이 닿아가지고 상하거나 무심결에 닿아서 화상을 입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어요. 이 안전망을 설치하면 괜찮지만 그만큼 또 공간을 잡아먹는 게 아쉬움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 안전망과 함께 사용해야 하루랑 같이 간 캠핑에서 이 난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흥신 라디에이터 오르시입니다. 이 제품은 22년 9월에 새 상품으로 12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전기로 사용하고 근처의 공기를 순환시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편인데요. 다만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출력 와트수가 500와트인데 그 크기에 비해서 열 효율이 떨어져서 작은 이너 텐트 사이즈의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넓은 텐트에서는 따뜻한 공기를 완전히 전달하지 못하더라고요. 작년에 구매 후 캠핑에서 딱 두 번 사용해봤고요. 오히려 지금은 집에서 화장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니 마카롱 온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23년 10월에 새 상품으로 3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작은 사이즈라 휴대가 편해서 간절기 시기 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이 또한 전기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너무 작은 온풍기다 보니까 열 효율이 떨어져서 딱 간절기용으로는 좋지만 동계에는 사용하기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캠지필드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이 제품은 22년 12월에 제가 협찬을 받았는데 제가 제일 믿고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화면이 있고 수치가 나오니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화면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충전용이라 더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세코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이 제품은 22년 9월에 새 상품으로 3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트 또는 천장에 걸수 있게 홈과 고정용 고리가 있는 게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다만 내장 배터리인데요. 건전지 및 센서가 최대 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후에 파세코를 통해서 배터리를 교체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직 교체 사례를 확인하지 못해서 알수 없지만은 조금 불편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가성비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이 제품은 22년 9월에 새 상품으로 약 1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충전하는 것과 다르게 건전지를 넣어두고 신경 쓸 필요 없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건전지가 나갈 수 있어서 항상 여유분을 챙겨 다녀야 하는 게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루 어디 갔니? 난방기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모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장단점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동계 캠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뵈어요.